되죠? 네. 여기는 시원하죠?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신비한 나무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정혜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거 뒤에까지 다 잘 보이죠? 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나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나무를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는 시간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나무 장난감 만들기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나무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그 앞에 그 교재에 보면은 쓰는 난이 있어요. 같이 한번 네,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나무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의자 이런 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뒤에 있는 친구는? 쉼터. 네? 쉼터. 쉼터? 네, 맞아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나무로 만드는 게 많죠. 네, 그러면 이러한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를 이용한 물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그와 같이 이제 만약에 우리 생활에서 가까운 나무가 없다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를 이용한 물건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볼 친구 있을까요? 네, 뒤에. 네, 책도, 네, 종이도 나무에서 만들고, 네, 책도 나무에서 만들죠.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나무를 이용한 물건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와 가까운 나무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기해본 친구. 아무도 없어요? 네, 승환이. 그늘이 없어서요. 맞아요. 그늘도 없어지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는 우리가 밀접해 있는 나무에 대해서 한번 시간, 가까워지는 시간을 이제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보시면 오늘 수업 내용은요. 먼저 풀과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 줄기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는요, 양 옆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네, 나무를 저렇게 제강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따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나무 세 가지를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나무의 이름이 뭐고 색깔은 어떤지 그 다음에 무게와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풀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풀과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나무는 여러 가지인데 네. 그 풀은 거의 다 한 해살. 네, 맞아요. 여기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내용이 맞아요. 풀은 한 해살이 식물이고요. 그에 반해서 나무는 여러 해 동안 사는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보면 나이테라고 하는 게 생기죠. 네, 그러면서 나무는 또 이렇게 줄기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풀과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보시면 풀과 나무를 네, 줄기를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네,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보면 풀은 이렇게 관다발이라고 하는 조직이 네, 줄기 전체에 불규칙하게 분포를 하고요. 그에 반해서 나무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네, 분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과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네, 확실히 구분이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대나무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풀이에요. 풀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대나무는 네. 안에 비어있어서 풀이에요. 그래요? 또 다른 질문? 네, 한번 우리 알아볼게요. 네. 네, 대나무는 자르면 나이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이건 아까 어떤 거의 특징이었어요? 풀. 네, 풀의 특징이었어요. 또 이 대나무를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죠? 네, 보면 아까 그 나무 네, 세포에서 풀에서 봤던 세포의 모양과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보면 이렇게 광따발이라고 하는 세포가 줄기 전체에 불규칙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징을 보고 대나무는 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나무는 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위에는 이제 잎이 있고 이제 나무 줄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잎을 보고 또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삐쭉한 잎을 가진 나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소나무, 더 큰 분류. 네, 맞아요. 침엽수라고 하고 이렇게 부채처럼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진 나무를 우리는 네, 화렵수라고 합니다. 다 구분되죠?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하나를 낼 건데요. 소나무하고 잣나무는 침엽수죠? 네. 잎의 개수는? 네. 소나무는 침엽수 잎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네. 잣나무는 잎이 다섯 개씩 이루어져 있는 침엽수예요. 확실하겠죠? 그럼 이제 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나무 줄기를 자르게 되면 우리 어떤 걸 볼 수가 있죠? 맞아요. 나이테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이테가 생기는 원리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나요? 맞아요.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건데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면은 나무는 나무 껍질하고 나무 그 사이에 그 형성층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안쪽으로는 나무가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는 나무 껍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생기는 자세히 보면은 네, 보면 형성층에서 일어나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속도가 이제 계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봄하고 겨울에 여름에 자란 여름에는 그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세포들이 왕성하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포의 크기가 크고 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봄에 자랐다고 해서 조제 또는 춘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늦가을까지는 이제 이 나무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점차 이제 성장을 멈추는 단계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세포가 이렇게 작고 세포 벽은 두껍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만제 또는 가을에 자란 부분이라고 해서 추제라고 해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조제와 만제가 생기면서 하나의 나이테를 네,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년에 하나씩 나이테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는 이 나무에서 이 나이테를 세게 되면 그 나무의 나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나무 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책상 앞에 보면은 나무 나이테를 저희가 만들어 오는 표본이 있어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각자 루페를 이용해서 한번 세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나무 나이테를 여러분들이 세게 되면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세볼게요. 네, 나무 나이 다 세봤죠? 네.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그 다음 나이 몇 살이에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이 나무 이름은요, 앞에 있는 나무는요, 나이가 38살이에요.